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충남 경찰 소식을 전해드리는 경찰 리포트 전민혜 경장입니다. 경찰이 치안 유지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또는 일상생활 중 경찰 활동에 대해 불편함이나 궁금한 점이 있어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하신 적 없었나요? 이런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충남경찰은 지난해에 이어 제2회 여민동랑 치안정책 주민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5일 고령 웨스토피아에서 진행된 주민보고회는 노인, 학생, 이주 여성 등 100여 명의 다양한 지역 주민이 참석해 김양재 충남경찰청장으로부터 주요 치안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김 청장은 참석 시민들과 함께 치안 현장에 관한 가감없는 의견을 나누며 이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경찰관분들은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치안에 힘쓰고 그러시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내시고 그러면 또 국민들이 또 알아줄 것 같습니다. 이날 현장에서 충남청장에게 전달된 시민의 의견들은 곧바로 치안시책에 반영하고 그 추진 과정 또한 청 홈페이지와 SNS, 우편으로 공개하며 이행에 차질 없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과격한 행동을 했다면 자칫 후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일 운전대를 잡은 상태라면 더욱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겠죠? 검정색 승용차 한 대가 브레이크를 밟으며 달리는 차량 앞을 가로막습니다. 편도 2차선 한복판을 내달리다 급기야 창밖으로 손을 내밀며 차량 세우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급히 끼어드는 차량에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작됐습니다. 과속 방지턱까지 내달리며 차량을 모는 이유는 바로 옆에서 차량을 몰아붙이는 보복운전 때문입니다. 차량을 피하려 하지만 흰색 승용차는 기어이 차량 앞을 막아서 사고를 냈습니다. 경음기를 누르고 바짝 따라붙어 운전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차량을 이용한 급제동, 가로막기, 밀어붙이기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운전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입니다. 사소한 감정싸움에서 비롯된 보복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타인을 배려하는 작은 습관, 양보운전 아닐까요? 제가 교통근무를 하다 보면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이 없다고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는 차량을 보게 되는데요. 이는 엄연한 신호 위반 행위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직진 신호등이 켜진 상태에서 마주오는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신호입니다. 더욱이 녹색 신호 상태에서 좌회전 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에 책임을 집니다.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도로를 위해 오늘도 충남경찰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당부드리며 이상 경찰 리포트를 마치겠습니다.